안녕하세요. 나레이션으로 돌아온 존대리입니다. 지난 8일 2023년 아이젠트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송년회를 준비하는 직원분들과 초청된 협력사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내빈분들을 맞을 준비가 거의 다 된 듯하죠? 어? 꼬여있는 명찰 있고 내 뭔가 들켰다. 웃어서. 이제 준비를 마무리하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보아요. 카카. 오늘 레크레이션을 맡아주실 이규진 MC님의 프로페셔널 리허설. 내빈분들을 위한 선물도 한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올해 송년회에는 지난 1년간 아이젠트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준비해보았답니다. 힘드니까 한 잔 꽉! 대표님과 부사장님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와! 여기는 이벤트존이에요. 오늘 비장의 무기인 달고나와 포춘쿠키 50만원 상품권까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가니 슬슬 내빈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여운 꼬마 손님은 어디서 온 거죠? 최연소 내빈분들 반가워요. 송년회에도 빠짐없는 대표님의 밝은 건치 미소. A2M 이성윤 대표의 마케팅 교육을 시작으로 쿠퍼비전 최유영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교육도 쭉쭉 이어졌답니다. 경청하는 원장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모든 교육이 끝나고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개봉막도 달고 나와 포춘쿠키 타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아, 나 이거 5초 만에 할 텐데. 아니, 잠깐. 이런 신박함까지 있다고. 진짜 5초 만에 있지야. 빨리 내려가지. 성공하신 분들에겐 달달한 경품도 있었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내빈분들.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2부가 시작되었어요. 친구 가맹점 소개와 내빈 소개가 이어지고 교장 선생, 아니 대표님의 한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레크레이션 시간이에요.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한번 행사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몸을 풀고 시작합니다. 고고! 좋고요. 일단 우리 레드썬 자기 대원장이 레드썬 게임. 연산자 대민님이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레드썬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대민기. 대민기. 찰나 들어가세요. 고도의 집중력을 보인 기준. 승자는 경기도 원장님이셨는데요. 10년에 걸려 아직 내려오지 못했어요. 목청 큰 사람들의 모임. 공간에서 너덜너덜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고도가 가장 신나했던 음악 퀴즈 타임. 마치고 호응도 하고 누가 최고 점수를 받을까요? 잠시만요. 점수 들어갑니다. 제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함께 뛰고 즐거운 레크레이션이 끝이 나고 우수 가맹점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본사의 경영 방침을 잘 준수하고 2023년 전국 가맹점 평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표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 가맹점으로는 김호정, 아마점, 충남 육성점 원장님이 받아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받았던 포춘쿠키도
분량감을 섞어줘잉. 포청포트 행동 추천하고 소지만 상품이 준비되었답니다. 모든 행사가 끝이 나고 아쉬운 김영준 대표님이 건배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2024년 가면 다 같이 나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2024년! 나도 가도 자도 잘 되자! 우와! 2023년 송년회는 MC 이규진님의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특히 흥이 넘치는 송년회였습니다. 아이젠트리는 이번 송년회처럼 앞으로도 가맹점과 협력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2023년 안녕!